내게 펼쳐지는 way 공기마저 산뜻해 아주 먼 곳에 떠나지 않아도 오늘 D-Day죠. 저의 생일날입니다. 전에는 이제 생일 카페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더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큰맘 먹고 그냥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될 것 같아. 이게 이제 역조공 선물입니다. 또 제가 별건 아니지만 개수에 맞춰서 이 립밤을 다 샀거든요. 240개를. 40개의 이제 폴라로이드 립밤 사진 다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 내돈내산 촬영찬 생일 팬미팅입니다. 이런데 써야죠. 어디에 쓰겠습니까? 돈. 열심히 벌었으면 또 열심히 팬분들한테 써줘야죠. 그럴 수 있지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 200장 정도 남았네. 190장에서 캐주얼 있을 때마다 틈틈이 이제 240장을 채웠는데 확실히 근데 240장을 다 찍으려고 하니까 포즈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. 잘 간직해주세요. 어디에도 없을 복카입니다. 처음 봤어요. 귀엽네요. 네, 첫 번째 코너는 최성진의 시즈도 데이입니다. 조금 더 행복한 날을 위주로 골라봤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팬분들이 함께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2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. 많이 못 가면서 건강해. 그리고 항상 행복하다. 혼자 내게 계속해. Stay with me, always with you. 이거는 브레드네요. 잡채. 잡채 오랜만이다. 고기. 고기 반찬. 오리와 닭강정. 또 이렇게 또 서포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좀 이따 팬미팅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고마워요. 콧구멍이 확장되는 맛? 맛있게 먹게요. 매년 제 생일 때마다 축하해주시는 팬분들께 작게나마 제가 보답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. 여러분 어떠신가요? 모든 활동이 최고였고 항상 행복했지만 조금 더 행복했던 날들을 뽑아봤습니다. 팬미팅인데 벌써 3년이 지났어요. 3년 지나가지고 혹시 저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? 오. 저 그냥 쏘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약간 돌려봐 이래가지고 아 감독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? 점액추? 알겠어, 점액추 해줄게. 점액추 굉장히 좋아요. 저녁 또 뭐 먹으려고 또. 병찬 오빠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. 내년에도 같이 보내자. 오. 같이 보내자. 아유, 이 친구 왜 떨어지는 겨? 아, 이거 뭐야? 진짜 뭐야, 이거? 최근에 습득한 몇월 안무 하나만 보여줘. 같이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? 역조공을 준비했는데 이래 230장을 다 찍었기 때문에 230장을 혼자 찍으려고 하니까 포즈가 똑같을 수 있어요. 회사 직원들이 경찬씨 혼자 또 찍어요 이러는데 아예 제가 좀 찍을 게 많아요. 몇 장 남았어요? 190장 남았어요. 작은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진짜 땡큐.
시즈 더 데이 끝이 났습니다.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행복해하시고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하고 그냥 되게 끝내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이 나서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할 거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고마워요. 사랑해. 하나 둘 셋!